여러분들 보물이 엄청나게 많아요. 제가 생각하는 보물 티어 S급.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칵테일, 칵테일, 머핀, 단골 손님들 있잖아. 비타 드링크, 마그네틱, 그 다음 또 뭐야, 깃털. 그래, 깃털이 필수죠. 어떻게 보면 깃털, 크로아상. 맞아, 칠리 드링크는 S급이라 생각하지 않아요, 저 같은 경우에는. 자, 그 다음 황금검도 S급이라 생각하진 않아. 크리스탈 보물 제외합시다. 너무 많아 이러면. 크탈 보물 제외합시다. 도너츠도 S급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, 제가. 구급차? 구급차도 S급 아니고요. 은근히 S급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없어요. 금고? 금고도 S급은 아니지. 자, 일단 S급은 여러분 여기까지만 저희가 생각하고요. A+급으로 넘어갑시다, 간단하게. A+급에는 커피 드링크? 아, 커피 드링크가 옛날에는 진짜 무조건 S급이었는데, 그치? 딸기잼. 딸기잼은 F급이에요, 죄송합니다. 그런 것들 다 뺍시다, 여러분들. 아, S급에 여러분 바나나! 바나나 두고 싶습니다, 바나나. 바나나를 생각해보니까 코인섬에서도 거의 최고 조합이지? 돈 벌기 할 때도 바나나 많이 쓰이지. 저는 바나나 S급에다가 두고 싶고요. 일명 포칼이죠? 스파클링 드링크는 A+급에다가 둘게요. S급까지는 아닌 것 같아. 비타 드링크가 좀 더 좋아요, 제가 보기에는. 비스킷? 아유, 비스킷도 많이 죽었죠. 언제적 비스킷이야. 비스킷은 A급이에요. 칠리 드링크도 A+급. 그 다음 그 키위 열쇠, 그 키위맛 쿠키 열쇠, 이거 약간 A+급에다가 두고 싶고. 브러쉬, 브러쉬 마카롱 보물. 무지개 3이요? 한 이쯤 무지개 3. 금고, 금고 한 A급. 단검 A+급. 가시링? 아유, 가시링 S급 아니지. 가시링이 한 여기. 퐁퐁이? 퐁퐁이 언제적 퐁퐁이야. 다 죽었죠. 퐁퐁이 한 B급이에요, 이제는. 불로장생의 도넛. 도넛 종류 전부 다 A+급에다가 두고 싶습니다. 병따개요? 네, 여기 있습니다. 얼음꽃이라. 얼음꽃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보물이 많이 안 알려있죠, 어떻게 보면. 뉴비들은 많이 모를 수도 있는 보물이고. 근데 효과는 정말 좋아요. 얼음꽃은 뭐 코인섬에서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얼음꽃 한 여기. 얼음꽃 한 A+급에다가 두고 싶고요. 달빛술사 보물도 A+급. 바다요정 보물, 이것도 한 A+급에다가 두고 싶고요. 꽁꽁이? 아, 꽁꽁이 A+. 꽁꽁이 정말 재밌죠, 여러분들. 이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이게 점수도 은근히 잘 나와요, 꽁꽁이. 화살깃? 아, 오케이. 바람궁수 보물. 뱀파이어 보물. 자, 뱀파이어 보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칵테일 있죠, 주스. 주스 약간 대체 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성비 괜찮아, 어떻게 보면. 저는 가성비까지 합해가지고 뱀파이어 보물. 그 다음 또 락스타 맛 보물. 락스타 그 피크 있죠, 여러분들, 피크. 그게 체력 회복량이랑 체감 둘 다 있거든. 락스타 맛 보물도 전 A+급에다가. 나뭇잎은 솔직히 얼음파도의 탑 용도로 가끔 쓰이지 기록경신 조합에도 많이 안 쓰이잖아. 나뭇잎만 이쯤에 둡시다. 로얄 젤리도 이제 안 쓰죠. 로얄 젤리 A급에다가 두고. 에너지 드링크도 한 A급. 일명 하식스. 쭈쭈바? 쭈쭈바 안 쓰죠. 왜 씁니까, 쭈쭈바. 골든피스? 골든피스도 여기에요. 예. 이게 치즈케이크 맛 보물인데 골든피스도 A+급에다가 두고 싶어요. 컨트롤러?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송크루 조합이죠. 컨트롤러 한 A급에다가 두고. 나침반도 A급. A+급까진 아니고 나침반 A급이고. 구급차. 구급차가 여러분 솔직히 좋은 보물은 아니에요. 난 그렇게 생각해. 한 A급에다가 두고 싶어요, 구급차. 베이킹 파우더? 베이킹 파우더도 A+급은 아니에요. 파우더도 한 A급 정도고. 펜던트? 에이, 애쓰니까 그런 거 안 써, 이제. 뭐 치어리더 펜던트? 이것도 한 B급이고. 커피 드링크라. 커피 드링크 A플 줘야지, 그래도. A플. 타노초요? 타노초도 A플. S급은 딱 이 정도. 다음에 또 뭐 있을까, 과연? 일단 우리 S급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보자. 철퇴? 아, 철퇴는 옛날에나 좋았지. 지금은 철퇴 여러분들 부셔봤자 돈도 얼마 안 나와요. A급이야. 제리코 S급에 넣으라고요? 왜 여기다가 둘게. 야, 내가 제리코급이라고 했지 F급보다 낫다고는 안 했다? 인정? 아, 근데 아, 안장도 내가 플레이 해봤는데 많이 죽었더라. 안장은 B급 정도고요. 팔토끼 보물 한 A급이에요.
아 그리고 여러분 저 A+급에다가 명량한 쿠키 있죠? 여기 명량한 쿠키 보물 여기다가 주고 싶어. 왜냐면 이게 가성비가 개쩔어요. 경험치 보물인데 명량한 쿠키 주고 크리스탈 5개인가? 주면 구입할 수 있어요. 이게 가성비가 개쩝니다 진짜로. 진화해가지고 써도 돼. 3개 낀 다음에 그냥 달리면 경험치 쭉쭉 올라가. 가성비 미침. 너네 근데 왜 이렇게 불러도 이상한 것들만 부르냐? 내가 착각하는 거니? 젤리슈즈 용쿠 보물 달조각 리미티드 에디션. 왔다 채팅창 올라가는 속도 보소. 머리가 좋아지는 호두. 어? 그런 거 안 돼. 마법책? 마법책 같은 경우에는 한 A급. 연기 점수 추가해주는 보물이잖아. 그게 많이는 안 쓰여요. A급 정도. 달조각이 한때는 가성비 원탑 보물이었잖아 형아. 응 한때는. 차갑게 식은 달조각? 응 한때는 애들아. 아 S급 뭐 없나? 아 S급 내가 좀 S급이 좀 아쉬운데. 음표? 음표도 내가 써봤는데 그렇게 많이 안 좋아. 음표력이야. 코인 리스도 진짜 엄청 좋아. 크리스마스 보물인데 코인 리스 장식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. 이게 근데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. S에서 A+급은 한 이 정도로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보시면 돼요. 예. 보물이 워낙 많아 얘들아. 진짜로 종류가 워낙에 다양해가지고 나는 일단 이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네요. 예, 여기까지만 하자. 자 오늘 여러분들 나 이제 방종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올게. 다음 주에 얘들아 너네 내일 이제 한 주 잘 시작하고 주말에 보자. 어 사랑한다. My heart is yours to keep. Your wire to be breaking.